안녕하세요, 안경 멘토입니다. 오늘은 안경을 맞추는 데 있어서 약간은 특별한 스트레스를 갖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야간 시야 불편 또는 야맹증 또는 야간 빛번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시력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 밝은 환경에서 시력검사를 하게 되면 눈동자가 작은 상태에서 시력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낮에 밝을 때 조명이 많을 때 눈동자가 작아진 상태와 빛이 적어서 밤이 되거나 어두운 환경에서 눈동자가 이렇게 커졌을 때 시력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다르고 시력 종류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눈동자가 작아졌을 때와 눈동자가 이렇게 커졌을 때 시력 변화가 있게 되면 빛 번짐 또는 퍼짐 또는 흐려보임 등으로 인한 불편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런 불편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밝은 환경에 와서 체크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참으로 겪는 사람만 답답한 이 불편은 마치 낮에 이 동공 크기의 변화 때문에 도수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 낮에 햇볕에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너무 어두운 것을 사용하거나 너무 깜깜한 시야를 주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되면 오히려 낮에 눈동자가 점점점 더 커져서 빛에 대한 반응도가 더 예민해지고 불편한 경우도 함께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공 측정, 동공 크기 측정, 동공 크기 변화에 따른 시력 측정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력 방식, 시력 측정 방식으로 개선 가능한데요. 저희가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 운행을 하루에 두 번씩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낮에는 어떤 안경을 써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낮이라도 날씨가 흐려지면 그리고 밤이 되어서 주변 밝기가 어두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번지고 흐려져서 일부러 저희 매장을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위한 렌즈는 야간용 렌즈로 몇 가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을 하면서 나에게 더 맑고 선명한 시야를 줄 수 있는 시야를 시력검사실을 약간 어둡게 한 상태에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맞추셨던 야간용 안경은 이렇게 약간 밝은 옐로우 컬러가 있으면서 블루라이트 그리고 상대방에서 오게 되는 불빛을 반사 방지하는 기술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눈의 피로를 한층 줄여주는 안경 렌즈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주간 시력용 안경 도수와 야간 시력용 안경 도수 차이는 당연히 있는 경우고요. 야간에는 이 안경을 또 주간에는 가지고 계신 안경을 활용하도록 저희가 안내드렸어요. 이토록 불편한 시야를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오시면서 하나의 안경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이 경우에는 다초점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변의 밝기 그리고 생활환경, 업무환경에 따른 시력검사를 통해 개개인마다 불편한 정도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선해드리는 방식, 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드렸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오후에 손님이 오시는데요,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객님도 매우 기대된다고 아까 전화통화했고요. 이렇게 밝을 때와 어두울 때 시력 또는 시야 변화에 따른 불편이 있다고요? 더 참지 마시고 상담하러 오세요.
여기는 안경 멘토가 있는 스타 안경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